자.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이게? 어 뭐야 저거?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지? 위로는 안 되네? 아, 밑으로 해야 되는구나. 아, 안 돼. 올라가요. 뭐야? 야, 올라가면 되나요? 아. 아이고. 아, 이런. 아이씨. 뭐니? 오케이. 거의 다 왔었는데 이젠 다 끝났어. 왜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거야? 난 그 애가 정말 싫어. 하지만 결국에 나의 일부분이잖아. 절대 그 애를 없앨 순 없어. 그리고 어쩌면 그 애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. 난 이 산에 절대로 오르지 못할 거야. 해야 되나 보네.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?
제발 부셔줘. 안 되네. 밑에가 부서지는 거였네. 어디로 가야 하오? 여긴가? 아이쿠. 와씨. 안 돼. 아이, 혼자만 가네. 아씨. 올라가나? 안 되네. 저기가 문제인데, 이제. 저기서 자꾸 부딪히는데. 아. 아, 그래.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, 이제. 앉은 다음에 오른쪽 붙어야 돼. 앉은 다음에 오른쪽. 그래, 지금이야. 아, 수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, 방금은? 수그린 다음에 한 번 그거 했어야 됐어. 아이, 뭐해. 아, 그냥 갔으면 됐는데, 아. 안돼. 나의 기력조차 다 빠진다고. 아이, 수그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아이, 시야세 너무 무시하시네. 오케이. 아이. 아, 나. 천천히. 아, 천천히 하라고. 천천히. 와, 저걸. 뭐야 저건.
아까 거기가 산 정상인가 보다. 거기 거기로 가면은 엔딩인 것 같아요 님들. 아 아니 그거 거기서 엔딩 볼 수가 있었어 아까? 거기서? 아니지 않나? 아까 그거 제대로 했는데 내가? 제대로 했는데 뒷만대로 가면 미쳐 떨어지는데? 뭐야 여기? 아 아이고 아이고 안돼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여기 조금 어렵네. 아이씨, 대시를 저거 부셨어야 했는데. 와 장난 아닌데 이거? 아, 이런. 오케이. 못해. 쓰시네요. 아니. 아, 잡아야지. 아이. 찌부대버렸고 안돼 핫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은 또 저기서 문제네. 아, 잡아야 되는데, 저걸.
그래. 아, 대시 했어야지. 아, 돼. 아, 뭐하냐. 아, 네. 가자. 저쪽 한 뭐 있니? 저 뭐 있나? 저쪽에? 아이씨, 이제 못 가네. 아. 안 돼! 아, 왜 뭐 저걸 안 잡아? 하, 네. 아, 저거, 씨, 저 방에 저거. 아, 오케이! 아, 예. 아, 저거, 씨. 저희는 게임 잘 못하죠. 아니, 우리 닌거, 닌거 내 방송 봐가지고 동굴맨 제가 동굴맨 시켰거든요. 제 아는 이라서 동굴맨 4탄인가 5탄에서 하다 껐죠. 예, 사람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. 아, 떠보는구나. 예, 떠보네요. 이제 그만 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.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그래요. 더는 못하겠어요. 이제 다 끝났어요. 그래, 아마도 그게 최선이겠지. 사는 절대로 강요를 하지 않는단다. 네, 완벽하게 이해했어요. 저는 지긋지긋한 할머니의 산에 오를 수 있는 힘 따위는 없다고요. 저번처럼 비웃고 싶으시면 비웃으세요. 그런다고 진짜로 비웃을 거 없잖아. 아가, 가끔은 포기할 때리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. 분명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. 그거 아세요? 저는 이 동굴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.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했고요. 나의 일부분이 하는 말이 맞았어요. 저는 할 수 없어요. 이제는 그냥 제 슬픈 날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비참해지고 싶단 말이에요. 그래, 결국 이겨내지 못했구나. 시끄러워요. 저도 알고 있거든요. 저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항상 그 애가 저를 방해하잖아요. 그래, 나는 여기에 서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봤단다. 포기하는 모습도 동시에 말이야. 이제서야 네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포기하겠다고 하니 참 안타깝구나. 저라고 못한다라고 다르겠어요? 다르지 그럼.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사람은 처음 봤으니까. 솔직히 말해서 할미는
네가 너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는 줄로만 알았단다. 아이고 생각해줘서 고맙네요. 네가 봐라 그 소녀 말이다. 그 소녀가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들리더구나. 그렇다면 그 소녀와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? 그 소녀가 왜 그렇게 겁을 먹었는지 알아보거라. 걔가 겁을 먹었다고요? 겁을 먹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? 시간 낭비는 잊지 말고 어서 가서 대화해보렴.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냐. 어, 점점 내려간다. 아, 아이씨. 오케이. 아, 이런. 아, 네, 잠깐만. 아, 진정해. 안 돼! 안 돼, 날 버리지 마. 아, 이런. 아, 뭐해. 아. 뭐야? 지금 날 보러 온 거야? 볼륨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. 어젯밤 한 이야기는 실수였어. 미안해. 그래 그래. 난 네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겠지. 내가 필요 없을 줄로만 알았던 거야.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했잖아. 다 지나간 일이야. 잊어. 잊으라고? 설마 내가 네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거 생각한 거야? 마냥 내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. 그리고 이제서 깨달았어. 네가 겁에 질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야. 봐! 우리는 밑바닥에 있어.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. 밑바닥이라고? 원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. 지구 한가운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.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. 어서! 나랑 같이 여기 빠져나가자.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기만 봐.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. 뭐야? 보스전이야? 아, 어이씨.
네. 잠깐만. 아이 뭐해. 좋았어. 어 뭐야. 어 이제 레이저도 쏘네. 미쳤네 이거. 어 씨. 아 안돼. 오케이 오케이. 아 뭐 불법 다운이야. 뭔 소리야 이거. 샀구만 21,000원에. 아 안돼. 어! 어! 아! 오케이. 아 그리고 하하 두 발씩 날리네 이제. 아 이런. 아 뭐해. 아, 네. 진정해, 진정해. 그래, 지금이야. 아니 좋고요. 야 어디가 이씨. 아 이런. 와 저기가 좀 어렵네. 오케이. 아, 네. 와.
딱 봐도 여기가 마지막 탄이네. 여기가 얘랑 싸우는 마지막 싸우는 거 보니까 얘 여기가 마지막 탄이야.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어. 아직도 네가 등산가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? 난 그저 널 돕고 싶었어. 내 말만 잘 들었어.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. 와, 뭐야. 안 되지. 어, 뭐야. 어우, 씨. 아이씨. 아씨, 점프 저거 배시가 안 되네. 안 돼. 자해도 이런 코속 게임을 찾아오셨군요.
아니 짝꿍이 아니고 약간 이거 쉬운 게임 가지고 짝꿍을 왜 쳐. 그럼 쉬운 어려운 것도 없었구만 지금까지 하면서. 아이씨 뭐야? 됐죠? 끝났냐? 좋아. 네가 이겼어. 이젠 더 이상 내가 필요 없겠지. 내가 사라져 주길 원한다면 노력해볼게. 아니,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.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네 도움이 필요해. 부탁이야, 나랑 같이 올라가자. 같이? 지금 농담하는 거야?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야, 메들린. 결국 그는 증발했다고 합니다. 엔딩인가 보다. 이제 엔딩 딱 봐도 엔딩이네. 아, 뭐 레벨업? 뭐야 이거, 이 게임 레벨도 있었어? 오 뭐야 2단 점프 되네 이제? 아 이 산 오르면 이제 끝나는 건가 보다 이제. 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. 이게 메타 스코어 점수 93점 받았대요, 님들. 이게 뭐지 저건? 오 뭐야? 우와 어떻게 한거야?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정상까지 금방 이기는걸? 너 아직도 산 정상에 가고 싶어? 이제 그만 돌아가면 안될까?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걸 보니 기쁘구나. 아 할머니, 저 설득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. 천만에,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하구나. 메들린, 뭐야, 얘도 하산했나본데, 하산? 다행이야, 다행. 괜찮아, 메들리? 정말 도와주려고 막 뛰어내려오는 중이었어. 그래도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네? 생각해줘서 고마워, 태오.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번 추락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몰라. 이게 네가 저번에 말했던 너의 일부분이야? 꼭 사랑스러운 고스 버전 메들린 건데? 네가 옳았어, 태오. 난 이 애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.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. 모두 함께라니 근사한데? 잠깐만, 난 싫어. 난 같이 가겠다고 한 적 없단 말이야. 출발하기 전에 먼저 나랑 이야기하려고 했잖아. 그래 알겠어, 나도 네가 왜 이러는지 이해. 그리고 왜 겁을 먹었는지도 이해하고.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란 걸 이미 둘 다 알고 있잖아. 마지막 딱 한 번만 시도해보자. 요시 출발이다.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. 우리들은 거의 도착했지만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. 산이 우리들을 갈라놓았단 말이야. 그래 그랬었지.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. 이젠 아쉬운 걸 뒤로 하고 나아갈 시간이야.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. 꼬마가 제법 괜찮은 소리 하는구냐.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힘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게야. 하지만 넌 피하지 않고 직접 와서 싸웠으니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. 게다가 너희들은 함께 잤니 결국엔 섬 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. 알았어, 한번 해볼게.
나도 도울 수 있을까? 너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잖아, 태호. 그럼 최소한 가방이라도 들게 해줘. 뭐 그 정도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. 1부 끝나고 이제 2부 시작이라고? 뭔 소리야 저건 또. 이거 도대체 챕터 몇 가지 있어? 아니 게임이 안 끝나. 아니 2만 천 원인데 완전 해자네 게임이. 챕터 완료. 챕터 6 반사. 121번 죽었네요. 121번. 와 몇 어디까지 있는 거 이거? 여기가 마지막인가? 야 마지막이다. 딱 봐도 마지막이다. 챕터 7 정상 마지막이죠? 좋았어!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. 챕터 7 정상이라는 거 보니까 마지막이네 여기가. 어 뭐야? 아이씨 뭐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? 뭔 백들 뭘 사기를 쳐요. 아 맞다 더블 점프 되지. 아 맞겠네. 아! 아씨 오케이. 야 씨 진정해! 아 이런 아 점프 됐는데 아 뭐한거야. 잠깐만 아 네. 아 뭐해 아 아 잠깐 진정해. 음악의 감각을 익혀. 그래 됐죠? 아 나 이거 안돼. 안 돼. 야, 오랜만에 보는 딸기다. 아이씨. 아. 아 뭐야? 아이 아까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? 와 뭐야? 아이씨 치트키라고 그거는? 점프 한 번 더 해야죠 여기서? 오케이. 슬슬 감이 잡히는 것 같지 않아?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. 그래 맞아 이사는 내 상대도 안 돼. 그래 뭐 그랬으면 좋겠다만. 500m 500m
아이고. 아, 이런. 근데 이거 방송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? 이거 왜 안 하는 거지? 재밌는데 이거 게임 이미 다 하셨나? 다른 분들은? 이 나온 지 이거 한 달도 안 된 게임이거든요. 이것도 그래도 딸기 먹어야 되는데, 딸기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잠깐만. 오케이. 아. 망했다. 아, 점프 한번 안 꼈어야 되는데. 아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뭐해. 날아가겠죠? 아이씨. 와, 점프 아껴야 돼. 아이씨. 아, 뭐해, 아이. 아이. 그냥 이리로 넘어가면 되는데 뭐한 거지?
진정해. 아! 망했죠? 아씨, 딸기도 먹었어야 했는데 안 먹어. 와, 저거. 아, 저건 왜 만들어 놓은 거야, 이씨. 뭐지? 아, 오케이. 간다! 핫! 기분은 좀 어때? 나쁘지 않아. 그냥 갑자기 뭔가 잘못돼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.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곁에 있을 거야. 정말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? 내가 너를 슬슬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. 오, 1000m? 아, 씨. 아이씨. 미쳤네 이거. 아, 잠깐만. 아, 아, 저기서 멈춰, 한번. 망했다. 점프 써버렸다. 막게임이라뇨 이거. 별거 아니에요? 오케이 오케이. 아,
아이 뭐해. 아 절로 가면 안 되는데. 안 돼.